정몽규 회장은 지난 6일 토요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9차 AFC 총회에서 피파 평의회위원과 AFC 부회장의 출마에 낙선했습니다. 참패한 정 회장은 AFC 집행위원 후보에서도 사퇴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정 회장이 출마했던 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으면서 한국 축구 외교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먼저 5명을 뽑는 피파 평의회위원회에서는 7명 중 6위를 기록했고 AFC 부회장 선거는 암갈람바타르 몽골 축구협회장의 10표 차로 밀려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 회장은 2023년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2032년 남북 중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일본은 2023년 여자 월드컵 단독 개최를 원하고 중국 역시 2032년 단독 개최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은 외교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정 회장을 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22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 중심의 권력 구도에서도 조금 멀어져 있었던 것이 패인 중 하나인데요. 카타르는 아시아 축구 질서 재편을 위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 회장이 이를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AFC에 한국 기업 스폰서가 없는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AFC 대회를 유치하며 외교력을 넓혀갔고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로 AFC의 큰 손이 됐습니다. 카타르, UAE 등 중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도 적고 외교력도 약해 기여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 회장이 낙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빈손으로 귀국한 정 회장은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활동했지만 이번엔 당선되지 못해 아쉽다며 당분간 국내 축구계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개 속에 빠진 한국 축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